크리스마스라고 특별한 건 없기에 아침에 봉지 커피 한 잔에 마구 흔들어 거품 낸 우유통에서 컵에 나머지를 채워 맛난 일회용 커피 완성입니다. 방 안의 공기 순환을 위해 문을 좀 열어두었더니 기온이 딱 0도가 되었네요.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특별하고 즐거워지려는 건 아마도 누군가로부터 도착한 가족과 함께하라는 메시지를 담은 케이크 선물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. 2022년의 크리스마스는 파리 바게트의 크리스마스 위싱 트리 케이크와 함께 했습니다. 케이크는 아주 만족스럽게 만나고 즐겁고 행복하게 잘 먹었습니다. 해서 더욱 좋았던 크리스마스였었고요. 그런 나의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가 다른 분들께도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 마음을 전해보고자 몇 자 끄적여보았습니다. 모두 행복했던 2022년이 되셨기를 바라보면서 크리스마스 때 전하지 못했던 메시지를 전합니다.